오늘 출근길에는 안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하면서 여기에 먼지까지 껴있는 상태인데요. 이 먼지 안개는 오늘 낮 동안에도 흩어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곳이 있겠고요. 울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비구름도 몰려오겠습니다. 울산은 내일 새벽부터 밤사이, 모레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이틀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 정도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울산과 포항은 현재 2도에서 출발해 한낮에 1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경주는 현재 영하권을 보이고 있지만 낮 동안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도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